아, 안녕하세요. 저는 G세대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가하게 된 28살 오보람이라고 합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보람님. 아니 근데 이 아빠의 소원이 뭔지에 대해서 다들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어떠십니까?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전신마비가 되셨어요. 아빠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TV조선에서 꼭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진짜 즐겨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꼭 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또 용기 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에 딱 그전에 잘 안 되던 것도 일단 사고 나서 그 뒤에 병원에서 일단 아예 뭐 생활하기는 힘들 거다 뭐 계속 누워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사실 저희 가족은 다 그냥 멍했거든요. 그냥 하얗게 됐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 조금이나마 움직이셨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그래도 아빠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. 꿈이 원래는 가수였는데 이제 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생도 하고 뭐 회사 생활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빠가 다치면서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일단 꿈은 잠시 그때는 접어두고 여러 가지 미안하죠. 부모 입장에서 혼자 다 책임져야 되니까 많이 미안해요.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프로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병원 생활해서 거기 가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미안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. 화이팅! 그러나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 그리고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서 열심히 응원할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